용의 머리를 닮았다는 용두암은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찾는 대표적인 명소인데요. 이 용두암을 볼 수 있는 관람로에 바위가 떨어져 폐쇄됐는데 반년이 넘도록 아무런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. 김현선 기자입니다. 지난해 여름 용두암 동쪽 관람로 절벽에서 바위덩이가 떨어졌습니다. 직경 70cm의 바위가 관람로를 덮치면서 펜스는 두 동각이 났습니다. 6개월이 지난 지금 사고가 난 관람로는 낙석 위험 때문에 여전히 출입이 금지돼 있습니다. 왔다가 돌아가고 관광객들은 폐쇄된 관람로 입구에서 아쉬운 듯 해변을 바라봅니다. 서쪽 관람로를 통해서만 오고 가야 하는 사람들은 좁은 바윗길을 지나느라 불안하기만 합니다. 저쪽은 여기 뭐 막혀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로 다시 그냥 돌아왔었어요. 뭐 저희들 보는 입장에서도 저쪽으로 들어와야 좋죠. 아무래도 와서 이렇게 건너와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나오시는 게 좋은데 뭐 또 다시 돌아와서 거꾸로 왔다가 다시 또 나가서 이런 그런 불편함은 많습니다. 제주시는 정부의 국비 지원이 무산되는 바람에 제주도가 추경 예산에 반영해야 보수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. 낙석 부분이라든가 네. 토사 유실 우려 구간하고 전도되는 부분, 기타 이제 수목 정비, 그 조명 등 보강 공사 이런 것을 사업비 5억이 확보가 되면은 최근 용두암에 대한 안전 진단에서 확인된 낙석과 토사 유실 우려 구간은 20군데, 붕괴 위험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한 해 100만 명 이상이 몰리는 관광지의 안전 문제를 놓고 예산 타령만 하는 사이에 추가 붕괴 사고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.